8시간째 저 지금. 피부 건강을 챙기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과연 건강인이 선보일 저녁 메뉴는 무엇일까요? 쌈장에다가 두부를 듬뿍 넣어가지고 쌀밥 대신 밥 대신 쌈장을 넣어서 먹는 거지. 아, 으깨줘. 국자 같은 걸 이용해서 으깨주고 된장을 넣어줘. 짜지 않을까? 두부가 들어가니까 절대 짜지 않아. 어머, 맛있겠다. 우리가 몸에 좋은 견과류를 듬. 우와, 견과류까지. 아, 맛있겠지 않니? 여기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고소한 참기름. 아, 고소한 냄새 맛있겠다. 어, 너무 간단하지? 자, 이렇게 해서 저염 두부 쌈장이 만들어졌거든.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아, 진짜. 그럼 누가 먹을래요?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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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닭가슴살 샐러드거든.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하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 맛에 길들여지면 딴 거는 못 먹어. 요즘 단백질 챙기는 데는 닭가슴살 샐러드가 최고입니다. 다이어트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야채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 꺼내서 그냥 넣는 거야. 그래요? 비타민C가 많은 파프리카. 오늘의 주인공이 닭가슴살이거든. 가늘게 썰어. 굉장히 초간장이지. 맛도 좋고 영양 굉장히 만점이야. 지금 건강인의 식단은 단촐하면서도 건강을 잡고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네. 아, 저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